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민입니다. 디즈니 파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, 여러분. 스테이션 헤드를 통해서 만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, 제가 조금 어색한데, 여러분들, 페이스 앨범 잘 듣고 계신가요? 네,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라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밌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아니, 이 곡은. 네. 사실 이 곡은 뭐, 안무도 그렇고, 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2절 벌스 부분도 그렇고, 여러 가지 시도를 좀 많이 했던 곡이라서, 좀, 여러분들한테 가장 좀 들려드리고 싶은 곡중 하나였고. 목소리가 작나요? 잘 들리시나요? 노래가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자, 다시 첫 번째 곡으로 돌아갔는데요. Face Off. 이번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죠. 네, 굉장히 뜻밖의 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. 이 곡에 대해서는 뭔가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많이 즐겨주시고요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이제 타이틀곡인 Like Crazy가 나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Like Crazy 안무에 대한 궁금함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미 들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겠지만 너 그렇게 이해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. 네. 아마 이제 한 시간 뒤쯤이면은 지미 패널 쇼에서 이제 공연을 했던 라이크 크레이지 무대가 나갈 텐데요. 그래도 정말 뭐랄까, 곡에 잘 어울리는 예쁜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. 근데 생각보다 막,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막, 그렇게 막,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.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데. 네. Like Crazy 얘기는 잠시 넣어두고요. 이번에 제일 만족스러운 곡이 뭐냐는 질문을 봐서 사실 저는 이 곡마다 다 뭔가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를 다 표현한 것 같아서 하나하나 다 소중한 곡들이 된것 같아요. 심지어 인터루드까지, 인터루드 다이브도 제가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다 녹음해서 올린 거라 너무 재밌게 작업하고, 네. 그랬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소중한 곡을 뽑으라고 하면은 뽑기가 힘들고, 근데 좀 그래도 애정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타이틀이랑 스미스인데, 좀 퍼포먼스에 뭔가 표현을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곡들이라, 네, 특히나 애정하는 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궁금해요. 아직 Like Crazy 안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. 네. 지금 지미 패런트. 네,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겨주시니까 너무 좋네요. 자, 다시 한번 Like Crazy가 나옵니다. 알았어요.
이제 다이브가 나오는데요. 이 다이브라는 인터루드 곡은 페이스 오프랑 라이크 크레이지의 감정선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곡이에요. 근데 중간에 아까 그 팬분들께서 잠수곡에서 왜 울었냐라고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우는 게 아니고 뛰어갈 때의 목소리입니다. 뛰는 소리입니다. 네,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. 여러분, 지민입니다. 네. 뭐다 들으셨겠지만 글쎄요, 팬분들께서 Like Crazy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의 여러 장면들에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아서 만든 곡이었어요. 내가 또 자세한 네, 언론이라는 곡인데요. 뭔가 이 곡에 대해서 걱정이 항상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듣고 뭔가 걱정을 해주신다거나 그럴 것 같아서 어떻게 들으실까 걱정이 많았는데,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까요, 여러분? 뭐 지금은 여러분들과 만나서도 그런 상황들이 아니니까요. 그냥 음악으로서 즐겨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무거운 노래를 들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데 끝이 다가와서 아쉽네요. 네. 지금 들려드리는 곡은 Set Me Free Part 2. 이 곡은 특히나 안무에 좀 초점을 많이 두고 했었는데요. 안무 영상을 이미 보셨겠지만 뭔가 뭐 빠져나갈 수 없는 미로라든지 빠져나가려고 뭐 앞으로 달려나온다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을 좀 넣어놨어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랑 좀 안무를 같이 보면서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 포인트들을 보면서 노래를 들어주시면 더 재밌게 노래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곡이에요. 네, 들어주세요. 네, 오늘의 마지막 곡 Like Crazy를 들으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시간을 보낼 건데요. 이 뭐죠? 스테이션 헤드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, 조만간에 또 29일에 또 위버스 라이브에서 또 여러분들과 길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. 네, 그때 또 만나 뵙고, 또 아직 활동들도 여러 가지 많이 남았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도 되게 재밌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,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첫 솔로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즐겨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는 지민이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정말 감사드립니다. Like crazy. Thank you. I love you. 지민이었습니다. 안녕.